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제는 막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하루 종일 찌푸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오후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햇빛에 비춰진 우리 꽃밭 꽃들 한번 이렇게 담아봅니다. 저의 영상 보시고 중독 되셨어요? 아유, 저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제 영상 보시는 님들도 함께 중독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궁금하면 또 오시죠. 중독되어야 제 영상에 또 오시죠. 오늘은 진짜 이 꽃들 보면서 중독이 아니라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요. 근데 이 금창초가 요즘 월동이 안 된다고 하네요. 남부지방에서는 요게 노지 월동이 되겠지만 여기 북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 새촉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요. 정말 보라보라 한 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쁘죠? 꽃도 이렇게 바이올렛처럼 가운데 이렇게 소복히 있어요. 너무 예뻐요. 꽃이 지는 건 안 보이는데 피는 것만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거 월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화분에 이제 따로 담아야 되겠어요. 큰일 났어요. 집은 좁고 들어가야 할 꽃들은 많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노지 월동이 잘 되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장미 세덤, 장미 기린초라든가 요거는 장미, 이렇게 장미꽃을 닮아서 장미 기린초라고 하고요. 요것도 기린초이기는 한데 요거는 오색 기린초로 알고 있는데 아직 색이 아직 많이 물들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나무들이 고목이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몇 년 묵은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고목이 되었답니다. 이것도 오색 기린초. 요게 아마 백두산 기린초인데 얘가 아마 흙이 속에서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심은 상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얘가 여름에 요 가운데가 완전히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세요.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빠글빠글 올라와요. 요런 오색 기린초 요런 것들은 올라오긴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요 기린초는, 아, 요 백두산 기린초는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새순이. 지난번에 심어준 물살이, 요런 아이들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요렇게 구슬잔대도 요렇게, 잘 살았어요. 요게 지금 루비 페랭이인 것 같은데, 얘가 몸집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루비 페랭이. 요게 꽃이 필려나봐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졌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가도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듯 해요. 요거는 이제 여름을 난, 올 여름에 아주가가 여기서 좀 그래도 꽤 많이 녹았거든요. 녹았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서 점점 번식하고 있어요. 몸집이 커지고 있고, 요거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보내준 요거는 미니종이라고 했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또 여기다 이제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페랭인데 지금 요 속에서 요거 잡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요 나무 꽃처럼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어요. 요거 잡초 뽑아줘야 되는데 꽃이 예쁘게 폈네요. 거기에 잡초 누운 주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페랭이들은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예뻐. 여기는 새로 심어준 물매화가 이렇게 자리했고요. 순간 저는 얘는 페랭인 줄 알았더니 고산 동자. 지금 요런 아이들은 제가 다 앞에 심어 놨거든요. 이렇게. 요거, 미니송, 송육국이 요거 하나 살았어요. 다른 애들은 여름에 다 갔는데, 요거 미니 송육구 요게 살아가지고
얘는 겨울에 들여갈 거예요. 얘랑 금창초랑 같이 심어줘야지. 그래도 되겠죠? 요거는 애기 금매화. 애기 금매화도 여기다 심었는데 여기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자역곰치. 일단은 그냥 여기다 다 심어놨어요, 앞에. 왜냐면 나중에 제자리를 해주면 제가 겨울 지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새로 심는 것들은 여기 앞에다 심었어요. 요거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여기다 심었고, 요거 석찬 베토니는 나중에 심었어요. 좀 나중에 심었는데, 그래도 비오고 그러니까 잘 뿌리를 여기서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샤넬 제비. 샤넬 제비도 이제 땅에서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커지고 있어요. 몸집이 커지고 있고, 요거는 일본 스쿠쟁이. 일본, 뭐라 그랬지? 자지간. 일본에서 스쿠쟁이인데, 요걸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심어서, 얘도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국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얼만큼 피었나. 아, 국화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 메리골드 보세요. 정말 예뻐요. 햇빛이 그냥 쨍 비춰주니까 완전히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예뻐. 국화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 보여드리는데, 국화 어제 보시고 혹시 중독 되셨나요? 중독 되셨다면 오늘은 제가 꽃이 얼만큼 피었나 꽃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절할 준비 하세요. 정말 예쁘게 피었답니다. 예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메리골드 어쩜 이렇게 예쁘죠? 햇빛에 비춰지니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예뻐. 진짜 메리골드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피어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메리골드 향에 취해가지고 벌들이 엄청 많이 날아와 있습니다. 예뻐. 진짜 예뻐. 알겠어요. 국화 보여드릴게요. 짠! 국화 어제보다 좀 많이 폈어요. 이거 보세요. 아침에 와서 봤을 때보다 더 핀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와인 색깔. 이렇게 피었답니다. 아주 세상에. 우와. 요걸 좀 끈을 늦춰서 해준다라는 게 지금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끈을 좀 늦춰줬어요. 아우, 진짜 예쁘다. 어떡하면 좋아. 우와. 와,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얘랑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이렇게 투톤으로 피는 애. 아유, 진짜 이쁘다, 이뻐. 아, 정말 예쁘다. 예뻐. 햇빛에 비춰지니까 더 예뻐요. 더 환상적입니다. 아주 진짜. 요거,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예쁘다. 여기는 이제, 쑥부쟁이. 청아 쑥부쟁이랑, 이렇게. 예뻐. 햇빛에 비춰지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쑥부쟁이하고 요거 국화가 같이 있고, 여기 이제 구절초. 어머, 여기 세 가지가 같이 피게 생겼어요. 요거 구절초, 오렌지색 구절초랑 요 쑥부쟁이랑 국화가 세 가지가 여기 섞여서 피게 생겼어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어떡하면 좋아. 환장하겠어요. 진짜 너무 예뻐서. 기절하겠습니다. 진짜. 아우, 예뻐. 짜잔. 쑥부쟁이. 국화. 아이고, 예뻐.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국화. 진짜 이렇게 꽃 키우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기다리던 꽃을 보고 그러면 정말 너무 행복해요. 진짜.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얘네를 가지가 여기 이제 둥근 구절초 있는 데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예뻐. 고님들도 예뻐요? 저만 예쁘다고 계속. 연신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그러니 제가 밥 먹자마자 지금 또 부지런히 또 왔잖아요. 꽃 보려고. 여기 장미. 오렌지색 장미. 아, 여기도 오렌지색 장미였었네요. 찔레장미. 예뻐. 찔레장미도 너무 예쁘고, 저기 엄청 큰 장미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뻐. 아,
요것도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쯤?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절정을 이룰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제 필려고 해요. 이거 오렌지 색깔. 아, 다 오렌지색만 있네요. 진짜 구절초가 오렌지색이 많은 것 같아요. 요거 삽목을 진짜 제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왕관 숲부쟁이도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지고 있어요. 지는 애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요거는 오렌지색, 아이고 깜짝이야. 요거는 오렌지색 구절초가 아닐 것 같아요. 요거는 핑크색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핑크색도 있었고, 빨간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왠지 느낌이 저기 오렌지 색깔이 아니에요. 요거 핑크색일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장미.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 오렌지 색깔 너무 이쁘다, 새. 얼굴이 엄청 큰. 아이고, 미안해. 요거는 오렌지 색도 아니고, 색깔이 진짜 오묘하다, 얘는. 어머, 진짜 색깔이 어쩜 이런 색깔이 나죠? 아우, 너무 예뻐. 이거 장미, 찔레 장미인 것 같은데. 아, 얼굴이 진짜 너무 예쁘죠? 얘는 또 달라요. 쟤랑 얼굴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쁘게 피네요. 제가 이거 무스카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이거 정상이냐 그랬더니 꼼지꼼지 바이솔린이 이렇게 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캐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여기 묻어놓은 거거든요. 봄에 그냥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냥 묻었는데, 근데 얘가 무스카리인가? 왜냐면 여기에 그것도 묻지 않았나? 맞나요, 무스카리? 그거. 크로커스? 아, 그거는 묻지 않았나? 아무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래요. 무스카리라면 이게 정상이고, 요미나 백리향 난리가 났네, 아주. 내년 봄에 백리향 아주 기대됩니다, 아주 그냥. 아이고, 예뻐. 메리골드. 여기 또 그냥 갈 수 없죠? 그냥 가면 안 되죠? 라벤더. 발렌타인 자스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화요일부터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 토요일 날은 진짜 얘네들 어떻게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발렌타인 자스민이 추위에 굉장히 제일 민감한 것 같은데, 얘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마음은 바쁘고 일은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입으로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입으로 말만 일을 하고 머리로 월동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우, 예뻐. 얘를 왜 까실이라고 했을까요? 까칠해서 까실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왜 그랬을까요? 진짜 예뻐요. 얘는 까실 숙부쟁이. 진짜 꽃 모양도 그렇고 꽃이 진짜 너무 예뻐요. 꽃이 이렇게 한박 피어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까실 숙부쟁이입니다. 여기 지금 백모 꽃이 하나가 피었었는데 하나는 지고 있고 또 하나가 폈어요. 아, 이렇게 백모도 봄에도 피고 이렇게 가을에도 피나 봐요. 너무 예쁘죠, 오렌지 색깔 백무. 여기 사스타 데이지 분홍 색깔 어디 갔지? 분홍 색깔 여기 어제 꽃멍울이 진 거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꽃이 하나 폈어요. 근데 빨간색은 구경을 할 수가 없네요. 빨간색은 안 보여주고 이제 하얀색. 이것도 저희 여기에서는 이게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요거는 또 파서 화분에 또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 한 군데다가 다 모아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유, 갯머미를 어떡하죠? 갯머미를 완전히 무슨 구슬 같아요. 분홍 구슬들이 이렇게 꽃들이 지금 막 엄청 피고 있습니다. 잎도 예쁘고. 아유, 얘네들도 뭐 씨앗이 떨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나도 아쉬워요. 이렇게. 아유, 꽃 예쁘죠?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비구 수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예쁘다. 진짜 햇빛에 비춰진 모습이라 오늘이 어제는 이보다도 덜 했거든요. 오늘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나비수국도 예쁘고 알을 큰 다할리아도 아이고, 요것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또 요 소국도 보여드려야죠. 오늘도 저희 꽃 보시면서 기절하셨어요? 여기 대머루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